어디서 타야 돼? 이거 좀 짜증나. 오! 쉬는데? 멜럼. 몇번 타야 되는데? 저거? 뭐야? 못 먹네. 반쯤에 출발하신대나? 이걸 얼마나 가야 돼? 1대1이니까 한번 돼. 원래 30번이잖아. 감사합니다. 아직도 화 넘겨? 막국수? 근데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아마 러닝 뛰었으면 힘들었을 거야. 그렇겠다. 난 유진이를 걱정해서 말한 거였어. 아니 근데 그 걱정하는 말이 난 은혁이가 짜증내면서 말한 거야. 유진이도 짜증냈잖아. 나는 억울하니까. 화해하자. 화해? 어.
걸려 걸어가면 계곡 빠질 거 생각하면 한 시간 반 걸어도 되긴 하는데. 출발한 지 1분 됐어요 이제. 혹시 유진이 화났어? 아, 화 안 났다니까. 아니 내 말을 유진이 더 조용해지고 아무 말도 안 하길래 1분 동안. 덥긴 하네. 어? 덥긴 하네. 덥긴 하지. 어. 우리 약간 계곡 재밌게 놀려고 일부러 더 데피는 것 같긴 하거든? 맞아.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고는 있어. 어. 혹시 중간에 택시 부를 때 있나? 어, 이게 이런 뽀잉뽀잉한 풀은 뭘까? 뽀잉뽀잉한 풀? 이건 약간 뽀슬뽀슬하다 그러지 않아? 뽀잉뽀잉. 가끔 그런 단어 선택할 때 진짜 어이없어. 어떤 네? 상상력에서 나온 단어일까 이런 생각 하거든. 예, 예. 승하비. 예. 쌀떡. 길이 예뻐. 길이 예뻐서 걸을만요. 용수계곡. 용추라가지고 나는 용도 추워할 정도로 추운 계곡인 줄 알았는데. 용이 승천했다는.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하며 폭포 옆 경사진 바위에 깊게 파인 자국은 용이 누웠던 자리라고 한다. 그래서 용추계곡. 빨리 가. 아직 15분밖에 안 걸었으니까. 그나봐? 그냥 이렇게 낮은 고개에 고개 이름이 붙어있다는 게 신기해서 와보는 거야. 가봐 가봐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후회할걸? 벌레가 많을 것 같은데? 난 반바지란 말이야. 난 긴바지야. 이렇게 낮은 고개에도 이름 붙여놓는 게 시골스럽고 좋네. 태워주실 분! 태워주실 분! 한국에도 히치하이킹이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. 유진아 옥수수 잘 왔다. 옥수수 서리할 사람. 옛날에 농촌체험 가면은 진짜 서리를 시켜줬어. 어. 그 서리 시켜준 게 그 농장분들과 합의된 건진 아직도 모르겠어. 된 거지. 된 거라고? 그럼. 아니, 당연히 된 거예요 맞지만 체험 프로그램 한 시간 동안 그 밤에 하는 거 이름이 수박 서리였거든. 조용. 아니네. 조용! 유진 이상해. 그 갈매기 때부터 뭔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, 유진 주변에. 이러면 진짜 그늘이 없네. 야, 좋다!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물이다. 지금 저기 들어갈 수 있어, 나. 나도. 가방 다 젖었어. 가방이 젖었어? 등 다 젖었어. 근데 한 시간 걸으면 그럴만해? 거의 다 왔어. 그럼 지금 검색해볼까? 46분 남았어. 응? 이제 절반 왔네. 내가 보기에 좀 있으면 용추계곡 이쁘긴 이쁠 거야. 응. 그때부터 그냥 적당히 깊은데 그냥 빠지면 되지 않을까? 응. 대답이 아주 짧아졌네. 슬슬 다운 느낌이 딱 봐도 나, 그지? 헐, 유진아 괜찮아? 응. 지금 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걸음걸이? 응. 괜찮지? 응. 혹시 지금 걸어오자고 한 거 후회하십니까? 응. 힘내. 어, 뭐야, 저거 복숭아야? 우와. 우와. 뭐야, 우와, 이거? 엄청 예뻐. 저 핑크들 다 복숭아 서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이건 해야 돼. 이거, 아, 사과네. 사과야 사과. 저 꽁지 맺어진 게 사과 같다. 사과 과수원인가? 와 한참 있네. 우와. 왜 이걸 몰랐지? 더워가지고 유진이 땅만 봐서 그래. 맞아. 갈 수 있는데 가질 못하니. 와 여기 너무 좋겠다. 딱 적당한데. 어우. 조심해. 어.
야, 딱 좋아, 딱 좋아. 아, 엄청 차갑지 않아. 와, 물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? 아, 신발. 여기 이렇게 말려야겠다. 원래 있을 것 같아. 이거 다 유진이가 태묵강 한 거잖아. 태묵가 진짜 배구라고. 이거 그물망 같은데, 이거? 이거 양쪽 같이 불어야 되네. 하나씩 불어야 되겠다. 딱 이런 데다 두면 되겠다. 어때? 자, 일단 좀 담가야겠어.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빨리 들어. 생각보다 깊지가 않아서. 엄청 무섭다. 이거야. 이게 물침대지. 엉덩이. 어우야. 편하지. 아, 일단 괜찮다. 어, 근데 너무 차가운데? 어, 바다 물보다 안 차갑다. 그 남해 물보다, 그지? 어. 남해 진짜 말도 안 되게 차가운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. 아직까지 그래도 태무 실패한 적은 없다, 그지? 유진이 물맥을 지금 막 이런 생산하면서 올라왔거든. 그리고 좀 이따 그러긴 할 거야. 근데 지금 너무 좋다. 내가 가지고 온 게 너무 많아. 응. 어차피 이제 이 영상 올라갈 때는 날 풀려서 개우고 못 가실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내년에 가기 전에 이런 거 하나 챙기세요. 튜브보다 훨씬 편해.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해. 튜브는 좀 좁아서 엉덩이 넣고 약간 뭐랄까 변기 잘못 들어간 느낌이 좀 난다면 이건 그냥 물침대. 그 물리치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 있거든? 그런 물침대 느낌 나요.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근데 이게 쿠팡에서 살 수 있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쿠팡에는 2인용짜리도 없는 거야. 그 태모에 2인용이 있는 거야. 이렇게 생긴 게 1인용은 쿠팡에도 있어? 응. 근데 난 2인용을 사고 싶었어. 아, 저기 뷰 저렇게 좋은 줄 몰랐네. 제대로 산 뷰네. 우리도 위로 올라가서 놀아볼까? 그럴까? Goliath Online. Goliath Online. 만약에 내가 숨 안 쐈으면 어떡할래? 오늘 삼겹살 쏠래? 그래. 진짜지? 진짜지? 지금 딱 정해. 하나, 둘, 셋. 어? 삼겹살 쏟다 했다? 아니야. 아니야? 어, 쏘, 쏘, 쏘. 까비. 쏘. 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마지막 기회 끝났어. 우리 또 물고기. 어떻게 알았어, 숨 쉰지? 뭘로 느낀 거야? 아, 다 알지. 어떻게 알아? 나 진짜 진짜 완전 이렇게 어떻게 갔다 왔는지 알아? 나 근데 잘하지. 나 잘하지. 거의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알았지? 어, 유진이 잘하는데. 먹을 수 있어? 씻어 먹어.
친절해. 오! 원숭이. 원숭이 같아. 오! 아, 까비. 오! 다음 스팟은 여기야? 약간 수련하는 느낌 날 것 같은데? 감자전이 3만원이고 능이백숙 13만원, 백숙 8만원, 닭도리탕 8만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많이 비싸. 진짜 작전회의가 필요한 것 같아. 동네 가서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. 그래. 왜냐면은 그냥 카평역 닦아 보니까 메뉴가 다양하진 않았잖아. 여기가 막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솔직히 펜션 잡고 바베큐 해 먹지 막 맛집 찾아야 되는 데 아니니까 일단 가자. 어디지? 저 버스가 내려올까? 일로? 어디서 타야 될까? 저거래. 아 여기야? 어. 뭐 먹지? 삼겹살 먹잖아. 제일 땡기긴 하는데 고기 먹자. 열심히 놀았어요. 삼겹살인데 좀 그냥 오늘은 약간 막 엄청 맛있는 냉장된 삼겹살 말고 통삼겹 이런 거 말고 그냥 방금 냉동해서 꺼내갖고 그냥 딱딱해서 그 판에 올라가서 녹는 데까지 한참 걸리는 그거 있지. 그게 먹고 싶네. 그거에다가 그냥 김치만 제대로 신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내 입맛은 확실히 잡을 것 같아. 좋아했습니다. 근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다. 나는 진짜 힘이 너무 없어. 많이 들어간다. 빨리 가자. 그럼 뭘로 볼까? 삼겹살 3개 맞죠? 그리고 카스에 하나. 이게 진짜 딱 런닝 뛰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두 번 먹었는데 런닝 뛰고 이거 먹으면 아 이러려고 런닝 꼈구나 싶어. 뭐야? 엄청나다. 아. 감사합니다. 두 개인데? 아. 맛있어. 조심히 가. 뿅. 벌써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. 아까 그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희가 걸어서 2시간 정도 갔던 길이 버스 타면 35분, 40분 정도 걸리면서 갈 수 있더라고요. 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해서 저희보다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재밌게 놀다 오시면 좋겠고요.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어요. 수심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놀 수 있었고 아마 아이 데리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일단 안녕!